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시죠? 그럼 즐거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우리랑 패턴 55번 동사 기위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동사 기위해서는 받침이 없어도 있어도 형태가 똑같아요.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집에 가다, 가기 위해서. 밥을 먹다, 먹기 위해서.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 받침이 있는 동사 먹다. 둘다 기위해서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과일을 사다. 마트에 가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과일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고 있어요. 마트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과일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용돈을 벌다,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앞 문장에 있죠? 바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수영을 잘하다, 아침마다 배우고 있어요. 문장으로 말해 볼까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아침마다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랑 패턴 54번 동사 으려고 수업을 들으셨나요? 동사 으려고, 동사 기 위해서 둘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는 거의 같아요. 하지만 동사 으려고는 보통 대화를 할때 많이 사용하고, 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많이 사용해요. 사장님께서 인사말을 전하다 참석하셨습니다. 이 예문에는 어떤 패턴이 더 어울릴까요? 사장님께서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장님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 공식적인 자리라는 걸알수 있죠? 이때는 동사 기 위해서를 사용합니다. 또 동사 으려고 뒤에는 청유형, 명령형을 쓸수 없지만 동사 기 위해서는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찍 퇴근하다, 열심히 일합시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합시다처럼 청유형 문장에 동사 으려고를 사용해서 일찍 퇴근하려고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말하면 어색해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좀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아하는 가수를 기다렸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아하는 가수를 기다렸어요. 축구를 잘 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연습해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연습해요.
오늘은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말할 때 쓰는 동사 기위해설을 공부했어요.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동사 기위해서 한국어를 같이 배웁시다 라는 이 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